경제관념이 생기는 시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도 안 생긴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훈련을 시켜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를 해야죠. 애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용돈을 계속 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약해서 주면 안 되거나 네. 권유하는 방법 차용증을 쓰십시오. 차용증. 차용증을 써서 다음 용돈에서 차감을 하는 네. 거죠. 아니면은 분납을 하게 하거나 이 웃으시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받아들입니다. 그러니까 분납 같은 경우 네.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? 이자 받아야죠. 그러니까 3%까지 받습니다. 제가 둘째 7살 때 경제관념 교육을 시키느라고 네. 엄마가 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없어. 그렇죠.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너가 좋은 일을 하고 스티커를 많이 붙였을 때 엄마가 상으로 그때 갖고 싶은 거 돈 얼마 이하에서 사줄 그렇죠. 수 있어. 그걸 네. 계속 얘기한 거예요. 네. 근데 얘는 돈에 대한 노이로제가 약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빵집에 갔는데 빵을 잘라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. 네. 저를 잡아끌어. 그래서 왜 은서? 그랬더니 돈 드는 거 아니야? 빵 자르는데? 빵 자르는데도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부작용은 네. 조금 있었지만 일찍 시작하니까 좋은 것도 훨씬 많더라고요. 네. 그래요. 네. 우리 지금 명수미님이 용돈 기입장 적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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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돈 기입장 적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. 그거를 부모님이 많이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시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요. 네. 여기 아이들이... 계산 틀렸다 이런 네. 거. 왜 이런 데 썼어? 하지만 용돈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거는 네.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죠. 저는 이 방법이 중요하네요. 정말 좋은 게 저도 용돈 기입장을 썼거든요. 네. 근데 용돈이 부족하잖아요. 그럼 올려주세요 한단 말이죠. 그럴 때 저희 아빠는 어떻게 하셨냐면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올래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차비가 얼마 들고요. 친구들하고 간식 먹을 땐 얼마 들고요. 이렇게 어떻게 보기에 아빠가 합당하시면 올려주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논리성도 좀 기를 그렇죠.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삶은 계란이 아니고 네. 삶은 돈이라는 걸 사실은 좀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